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우리 24 기도자,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을 참 뵙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주회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단을 쌓고 또 온라인으로 단을 쌓을 때 이제 위기 가운데 모여서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기적의 역사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단을 쌓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열매 맺는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 기도 전도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건 뭐죠?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제 이 산상수훈이 세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좁은 문 비유, 그리고 이번 주에 받은 열매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받을 집에 대한 비유, 집이 나와요, 집. 그럼 우리가 이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좁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뽑힌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방해거리,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음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나물질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이익에 맞게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아마 율법적으로 사람들 비판 정죄하고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영적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영혼들 복음 못 받게 가로막고 예수님 못 믿게 가로막고 그리고 뭐 했죠? 예수님 사역을 막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뭐 하나님이 뭐 40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큰 문제를 또 일으킨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신학도 안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이단 그 밑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가서 배워갖고 주워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 뭐 자기가 뭐 무슨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그죠?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또 말을 바꿉니다. 자기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자기 부인 한학자. 나와가지고 자기가 독생녀라고 이제 독생녀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상홍 죽었죠. 그 부인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파고드는데 가정의 어떤 소중함과 또 윤리 도덕 사회 구제봉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딱한 가지가 없는 거죠. 뭐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약화시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만 못 받게 하는 얼마나 이리 때 악한 것입니까? 다 받는데 구원만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 사단 전략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요, 가면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해결받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시킵니다. 막 신기한 거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혹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육신응답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체험이 와도 딱한 가지가 없는데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 뿌리가 약한 성도나 이막 조급한 영적 문제 가진 성도들은 혹하고 따라갑니다. 응답 받을 수 있어. 막 따라가요. 그렇지만은 이 사단의 계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따라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만이 나중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나는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잡겠다. 뭐 죽겠습니까? 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당장 응답 안 오는 것 같죠. 막그 이단들은 당장 눈에 뭘 보여주죠. 막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당장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 조용하게 흑암 꺾이고 뭐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바보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죠.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죠? 오직의 증인으로 딱 세워주셔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이 사단마귀의 궤계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어떤 데는 보니까 막또 눈을 찌르더라고요. 막 눈을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피하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의 언약 굳게 붙잡고 누림으로 24, 25 영원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실행력입니다. 본문 21,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본문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봐라. 이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말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말씀 각인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실 때 체질이 바뀌는 25 재창조의 응답을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내 체질이 뒤바뀌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죠?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참 생명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이참 복음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주고 그다음에 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톡이라든지 영상통화, 전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여건이 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본부 훈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철저한 방역 속에서
뭐 화요 집회라든지 새가족 수련회 이런 본부 집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새가족 수련회를 덕평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도 뭐막다 자리 없어요. 막 본당 자리 없고 막 그냥 막 은혜 받을 분들은 다 오더라고요. 아무튼 얼마나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1인 1 교회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명 전도하자. 열심히 하자. 물론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영접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도 이 한 명의 영생시로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복음을 못 전하는데요. 못 외웠는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주보만 있으면 돼요. 네, 주보만 갖고 다니시면 된다니까요. 펼쳐서 설명해 주고, 전화할 때도 내가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는 코로나 아니라 뭐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과 전도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환난 속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복음화가 됐다니까요. 지금보다 우리는 그 비교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심리학 용어 중에 작업 흥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기 싫어도 시작하면 탄력이 붙게 된다.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뭐냐? 이 받은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성취를 맛보는 바로 영적 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 내가 내 가방에 주보 전도 자료를 챙기고, 내가 영혼들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24제자, 237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